네, 지금 저 화면을 좀 봤는데요. 네. 지금 보니까 어머니하고 건우하고의 이 사이에 제가 보기에도 뭔가 약간 벽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 뭐, 건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점이 가장 걱정이세요? 건우요? 근데 지금 여기 VTR 봤을 때도 아빠가 출장 일주일 동안 다녀오시고 주말에 봤던 거 요즘 11월은 거의 주말마다 봤거든요. 예. 또 말 타러 간 날이 아빠가 밤늦게 오셨으니까 아침에 봐서 아침에 간 날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빠 옆에 또 안 떨어져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 걱정은 우선 첫 번째로 그냥 순서 나열하지 않고 말씀드리면 저랑 있는 시간에 있다가 아빠가 오면 저를 돌같이,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도 아빠한테만 뭐든지 다 아빠, 양치도 아빠, 씻는 것도 아빠, 다 아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둘째 보는 걸로. 네.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이제 서운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그러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여기서 건우의 정확한 그 심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요. 네. 검사하고 상담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먼저 엄마와 건우의 놀이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너는 요즘에 로봇만 좋아하네? 칼이나 총? 인형은 싫어? 건우가 이런 거 좋아하니까 동현이도 이런 것만 찾는 것 같네. 건우 어렸을 땐 동물들 좋아했는데? 엄마는 은근히 건우의 행동을 지적하는데요. 너무 연식해, 네가 마음에 건우 역시 봐봐. 엄마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 상황. 엄마이 없어 거기. 이런 거 좋아하는 거 몰라요? 이런 거 좋아하는 거 몰라요? 자신의 관심사를 모른다며 퉁명스럽게 대꾸합니다. 엄마와 건우가 함께 놀이를 할 땐 이거 변신 되는 거야? 네, 변신은 되는 건데 뭐더라 이거? 이름을 생각은 안 하네. 아, 이거 이름 있는 거야? 네. 이름은 있는데 이런 거 한 번도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 알아요, 이런 건 몰라. 알지 마라. 잘 모르는 것도 일단 아는 척. 뭐냐면요, 봐봐요. 엄마가 몰랐을 텐데 여기 위에만 있는 줄 알죠? 이거 닌자도 아니잖아. 여기 뭐 없는 거 아니야? 합체되는 건가? 어, 이거 움직이는 건가 본데? 이거. 이게? 어, 그치. 된다? 이거 비밀처럼 변신하는 건가 봐. 알아요, 알아요. 엄마 앞에선 뭐든지 다 한다며 잘난 척을 하네요. 놀이를 하면서 자꾸만 어긋나는 엄마와 건우. 무엇이 문제일까요? 먼저 건우의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건우는 엄마 아빠는 어떨 때 그렇게 화를 내시지? 안 가려고 할 때. 자세히 말해줘. 어디를 안 가려고 할 때? 유치원이나 그런데 혼자 자고 올 때 둘 다 화나. 하기 힘든 이야기를 할 땐 안절부절 못하고 손으로 계속 얼굴을 가리는 모습 포착.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반해면은 건우는 참고 하는 거야? 아니면은 그래도 너무 무섭거나 하기 싫어서 안 가겠다고 계속 하는 거야? 어떻게 해? 다요. 두 개 다 해? 그럼 어떻게 끝나? 그래도 결국 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 안 가도 되는 거야? 가야 돼요. 와, 그렇구나. 전에도 그렇게 해서 봤다. 근데 그래도 무서웠지만 가면은 어땠어? 그래도 견딜만 했어? 아니면은 너무 힘들었어? 좋았어? 하기 싫었던 것도 막상 하면 기분이 좋았다네요. 무슨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도 그런 적 있어. 떨어질 때 뭐 별 좀 겁 같은 거 나서 되게 싫었을 때 있거든? 너는 그렇게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건우는 엄마 아빠와 떨어지는 게 너무 힘이 들었나 봅니다. 나 이거 때문에 속상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야? 아니. 잘 안 해? 그럼 조금 참네. 네. 왜 얘기 안 해? 그래도 불구하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엄마. 나쁘게 얘기하지 마. 근데 말해도
잘 안 들어주니까 그게 좀 속상하구나. 네. 어린아이답지 않게 속상한 마음을 꾹꾹 담아둔다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뒤이어 엄마와의 상담도 진행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건 우리 거 아니잖아요. 가자 그럼 잘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원을 다니면서 이제 그런 새로운 것들이 호기심을 더 가득 갖고 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건 친구가 줬어 그러면서 갖고 오는데 어느 날은 좀 큰 걸 가져온 거예요. 약간 어른 손 두 개 넘은 게 약간 고무줄총 같은 거. 그래서 남의 것을 잠깐 갖고 오는 것 같고 7살에서 어떤 많은 체험이나 이런 거 할 게 많은데 그냥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 먼저 힘들다 재미없다 이런 식으로 뒤로 빼니까 처음에는 제가 왜 그러지 했는데 나중에 그게 쌓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는 왜 그러지 하면서 좀 답답함도 생기면서 나중에 또 인정도 해주게 되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애착한 게 잘못됐나 하면서 나중에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자책하고 아이가 안쓰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여러 가지 감정을 다 있으시네? 예, 섞이더라고요. 내가 원인이, 나중에 원인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건우의 행동이 모두 내 탓인 것만 같다는 엄마. 그러니까 제가 그때가 별로 사이가 안 좋다는 거는 지나 보니까 느꼈던 것 같고요. 느꼈었고요. 그런 걸 봤던 거고 느꼈었고 그다음에 4학년 때를 제가 알게 된 거는 따로 살아야 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따로 떨어졌으니까 그땐 정확히 알게 된 거고. 생각나는 어떤 감정, 어떤 생각, 어떤 기억들이 좀 있어요? 나쁜 감정. 행복하지 못했었고 만화에서 맞기도 했었죠. 자기는 잘해줬었고 나은 점보다 키운 점이 더 많다고 얘기하지만 제 마음이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했었고 첫 번째 제일 화나는 거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없는 거 어두운 거. 엄마의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건우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지 걱정이 앞선다는데요. 건우와 엄마의 상담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를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그 건우랑 같이 하는 그 놀이평가 과정에서 보니까 좀 옥신각신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네. 평소에도 건우랑 노실 때 좀 그런 다툼이 있는 편이신가요? 전 다툼이라고 생각은 못했었는데 지금 거꾸로 보니까 그렇게도 보일 수 있겠구나 했는데 제가 약간 생활 건우랑 하면서 지금 보면서 느꼈던 것이 건우가 이제 거부 반응을 보이니까 늘 얘한테 넌 되게 많은 걸 알고 있어. 야, 너 그런 것도 알아? 이런 게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커서는 6살 이후부터는 엄마 그것도 몰라요? 난 이거 아는데 이게 약간 자기 머릿속에 마음에 인지가 된 것처럼 자리가 잡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도 그냥 너니까 알고 너니까 네. 할 수 있어라는 개념을 심어주려고 했던 것이 네. 사람 많은 데서 엄마 이것도 몰라요? 네. 네, 이렇게도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보통 이제 이렇게 편안한 관계에서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건우랑 엄마랑 할 때는 다 이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건우를 추켜 세워주려고 그것도 알아?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VCR을 봤을 때 엄마의 표정이나 목소리 톤이 결코 아이를 격려하는 톤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가끔씩 시비 거는 것처럼 아이가 처음 보는 로봇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져서 나 이거 뭔지 알아? 그럼 어머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너 이거 처음 봤는데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은연중에 비난과 의심하는 말을 하고 아이는 거기서 자기게 들키면 안 되니까 뭐 알아 척하고 그리고 한 두세 차례 건우가 뭔가에 열중하고 있는데 엄마가 자꾸 다른 거를 하니까 건우가 나 지금 이거 하는 거 안 보여요? 라고 하는 거. 이건 잘난 척이 아니라 엄마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건우 역시 엄마가 뭔가 어떤 나쁜 의도가 아닌 친절하게 말했을 때도 굉장히 무시하는 듯으로 눈도 안 마주치고 알아요 알아 막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상황을 경쟁적으로 몰고 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티격태격 한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왜 이 모작 안에는 긍정적이고 알콩달콩한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왜 서로 부정적으로만 얘기를 하는가. 그래서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죠. 네.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거죠. 어머니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건 아닌데. 그런 뜻이신 거죠. 예. 근데 문제, 화면에는 분명히 좀 그렇게 오해받으실 수 있는 요소가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느꼈으면 건우도 엄마의 진심과는 다르게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